안녕하세요, 웨이랜드 여러분, 웨이입니다. 오늘 해볼 뮤비 리액션은요, 요즘 저한테 자꾸 추천으로 뭐가 뜨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안무를 하는 아이돌들이 있더라고요. 저 누구지? 이렇게 봤는데? 네이처라는 그룹이 정말 독특한 안무를 하더라고요. 반응도 굉장히 핫하고 해서 약간 용팝이들의 빠빠빠가 뜨기 전에 그런 놀라움, 아니면은 빙빙 때 저희가 막 불량 컨텐츠 하고 했을 때 그런 대중들의 황당함? 이런 댓글, 그 비슷한 반응들을 봤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름도 네이처잖아요. 청순했던 친구들로 기억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안무를 한다고? 과연 전체 뮤비는 어떨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잠깐만, 나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지? 지금 댓글, 내가 댓글 확인했거든요? 정말 생각 없이 내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점프예요? 리크뽕 중독성은 엄청난데 진짜 크롱팝 같아요. 봐봐, 내가 보자마자 크롱팝의 스멜이 풍긴다고 했죠?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옷은 세련됐어? 옷은 세련됐어요? 약간 그 인도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충격적인 춤이죠. 아, 이거 멤버들 종아리 이거 지금 소속사에서 마사지 해줘야 돼요. 이거 마사지 풀로 패키지 해줘야 돼. 우리 이렇게 예쁜 멤버들 종아리 불납니다 이거. 어, 예뻐. 컨셉이 인도인가 봐요. 멤버들 여기다 이렇게 다 중간에 점을 찍고 있고 계속 이런 게 나오네. 근데 의상 이거 하나야? 아, 근데 나 자꾸 이 안무 나올 때마다 되게 충격적이긴 하다. 우리 크랭퍼 점핑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랬을까? 아니, 자꾸 이 메인 친구를 붙여주는데 부담이 컸을 것 같아, 이 친구가. 어, 갑자기 또 2절 벌스에서 또 막 진지해져. 갑자기 또 막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갑자기 힙해져. 아니 계속 여기서만 계속 촬영했나봐. 이거 뮤비 맞아요? 회사가 어디죠 여기가? 오, 여기 비트도 되게 좋고. 나왔네 이제. 아, 여기 나올 때마다 빵 터지긴 하네. 아, 우리 멤버들 다리꾼들 걱정된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친구들이 말근육 생길 수 있어요, 저희처럼. 고생했다. 이 노래가 그래도 특이하긴 하니까 궁금해서 막 다 쳐보게 되긴 하네. 2018년에 데뷔했고요. 회사는 NCH 엔터테인먼트인데 비트가 좋아서 보니까 빅산초님이 했더라고요. 여러 명이 했는데 또 이분도 유명하시잖아요. 일단은 굉장히 크레용팝 초반 저희를 본 듯한 느낌 많이 났고요. 뮤직비디오에 정말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점. 데뷔한 지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8, 9, 10, 11 12. 데뷔한 지 5년 차인 거잖아요. 거의 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또 하나의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와는 달랐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황극은 그거예요. 비트는 굉장히 좋아. 근데 막 가사를 할 때 아, 너무 노멀한 거야. 이렇게 딱 또 묻힐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각인되는 걸 하자 해가지고 리카 뽕, 리카 땡까지 막 나왔어. 근데 뽕땡 하니까 막 튀겼으면 좋겠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무까지 그렇게 갔어. 근데 또 나름 멤버들이 해왔던 게 있으니까 또 벌스는 또 멋있게 가고 또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인도 컨셉을 넣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함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리카퐁 리카땡으로 갈 거면 좀 더 밝게 옷도 좀 귀엽게 해가지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의상이 너무 여전사? 그런 힙한 느낌이 나니까 좀 의상도 좀 안무에 막 귀엽게 맞추고 지금 어쨌든 벌스보다는 지금 후렴구가 인기가 많은 건 맞으니까 그렇게 맞게 해서 안무 영상이라든지 뭔가 유튜브를 계속해서 올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 리카퐁 리카땡 부분을 최근에 봤기 때문에 또 역주행을 할지도 몰라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만약에 역주행을 해서 다시 무대에 나온다면 뭔가 한 가지 컨셉에 충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댓글이 분명 밝은 노래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냐, 한 배경 뮤비라니 이렇게까지 중소기업을 티낼 필요가 있나 싶고 멤버들 뭔가 처량하다 파이팅. 정확히 저희한테 달렸던 댓글이랑 똑같아요. 일단 내가 오늘 무려 5번 봤으니까 마케팅으로 완벽하게 성공할 듯, 빨리 멋있고 예쁘고 환장할 만한 곡으로 돌아오시라요. 느슨해진 케이팝에 긴장감을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많은 분들의 뇌리에 박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역주행했으면 좋겠다. 나이를 볼까? 95년생이면 몇 살이죠? 28이에요? 와, 28에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23, 4세 했거든요. 또 5년 차잖아요. 저는 신인이기라도 했지. 크레용판만큼의 뭐 헬멧을 쓰고 막 추리링을 입고 이렇게까지 특이하진 않은데 끝까지 멋있게 잘 소화해 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뭐 좋은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또 한 명은 후디 출신이라고 하는데 소희양 같은데? 이 소희양 맞네. 소희양이 전 딱 돌아오더라고요. 소희양이 거의 메인이고 이 친구가 그 특이한 춤을 출 때도 메인이더라고요. 아, 소희양 너무 진짜 푸듀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나도 진짜 나 실용음악과 나온 여자였다고. 홍매에서 막 아우 막 샤랄라는 노래 부르다가 저도 막 헬멧 쓰고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소희양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언니한테 DM해. 힘들면 DM해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웠었어요. 크레용팝 이후에 약간 이런 가수들이 또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약간 요즘 또 너무 힙하고 막 대형 기획사 아이돌들만 나왔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반가운 마음도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또 이 친구들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또 자기의 실력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네, 어쨌든 네이처 리카리카 너무 잘 봤고 이 노래가 꼭 역주행 대박 나거나 혹은 다음 노래가 더 잘 나와서 이렇게 포텐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사 관계자님들, 우리 멤버들 마사지 꼭 챙겨주세요. 이거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야. 진짜 다리가 남아나지 않을 거야. 오늘 뮤비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재밌는 영상 있으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